예, 뒤로 와서 받은 은혜, 뒤로 와서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막내가 한 번은 아폴로 눈병에 걸렸던 적이 있거든요. 큰 애에 비해서 둘째는 저하고 뭐 그렇게 살갑게 이렇게 친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격리시켰습니다. 수건도 따로 쓰게 만들고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밥도 이렇게 교도소에 주듯이 이렇게 문 앞에 두면은 문 열고 들어가서 먹고 뭐 끝나면 또 내놓고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랑에 대해서 굶주렸는지 그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막 나오고 그죠 저한테 이렇게 직접 안 되는데 괜히 와서 안기기도 하고 만질라 그러고 그럼 막 집에서 혼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안기길래 그냥 가만히 있었고 안아도 주고 잡아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배척당하면요. 이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힘든 게 그 병의 고통도 있지만 이 사회적으로 관계가 끊겼다라는 거에 대한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업하다가 좀 이게 어려움 당하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게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전까지 그렇게 친구들도 많았고 뭐 너밖에 없다 그러던 사람인데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이제 고독 가운데 처하게 된다고요. 어쩌면 이렇게 나쁜 소식은 빨리 알려지게 되는지. 그죠? 그래서 사람이 싹 사라져요. 썰물 없어지듯이. 그럴 때 사실은 그 당하는 어려움보다도 더 큰 거는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오는 배척 이런 게 더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열두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인데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참 마음 아픈 것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청했지만 돈만 날리고 뭐 고치지 못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더라. 그런데 이 혈루증이라는 건요 좀 독특한 건데 레위기를 보면은 이게 유출병이거든요. 이거는 부정하다 그래서 전염되는 거니까 부정하다 그래서 그 유출병이 있는 이 혈루증이 있었던 여인이 앉았던 침상도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손 댄 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손을 댔어요. 그러면 씻더라도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그리고 앉았던 자리 부정해요. 아, 그리고 그 레위기 보면요. 이 도자기 같은 걸로 된 거는 깨버리라 그랬어요. 마음 아프죠. 내가 손댄 것이 더럽다 그래서 깨버리는 거라고. 나무 그릇은 씻어놓은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야지 정해져요. 정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저주 덩어리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접하는 사람, 뭐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는 거니까. 그게 혈루증입니다. 이거는 뭐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도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고 또 아내를 할지라도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혈루증 앓은 사람들은 되게 마을 밖에서 따로 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부정하니까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거겠죠. 아마도 이게 추측인데 이 정도면은 이혼 당하지 않았을까. 당시에 그 상황 남자들 나쁜 놈들 많았거든요. 뭐 이유도 없이 이혼 증서 써주고 막 이혼하려고 그랬던 사람이 많았는데 이 정도면 이혼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되게 부끄러운 병이에요. 부인병인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병이라고 말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스토리 아시죠? 원래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중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야이로의 딸은 심각하기는 죽을 병입니다. 나중에 본인 죽었잖아요. 죽을 병이지만 그래도 떳떳한 병이에요. 죽을 병도 떳떳한 병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만한 병.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하나님 건져주세요. 예수님 와서 고쳐주세요. 이래도 병이 심각한 거지 병 자체가 부끄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유출병은요. 이 혈루증은 부끄러운 병입니다. 부끄러운 병. 그래서 숨기고 그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구원받죠. 이거 레위기를 보면 더 잔인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유출병 앓은 여인이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멀리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장소도 못 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약하고 의지 없는 여자인데 의지할 곳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뭐 설교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첫 번째 접근은 나 자신이
이렇게 의지할 곳 없는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두두에 혈루증 알았던 여인이 나다. 내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부족하고 죄인이고 더럽고 배척당하고 그게 나 아닙니까? 나.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게 저는 제목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뒤로 와서 받은 은혜예요. 앞으로 못 오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뒤로 와서 몰래 받는 은혜.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든지 축복은 사명으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블레싱 다음은 그죠? 이게 미션 아니에요. 그죠? 사명. 그리고 다 같이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게 워십. 그게 BMW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었으면 이제 뭐 제주 선교도 있고 이제 이후에 뭐 대만 선교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의지할 것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여호와의 종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지할 것 없는 약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 그랬는데 특별히 여기서 인상적인 구절이 27절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뒤로 와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뒤로 와서 이제 뒤로 와서 받은 은혜예요. 뒤로 와서 앞으로 가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요청도 못할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 밝힐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출병은요 더러운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선약이 있으신 분 아니에요. 그것도 고위층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려고 하는데 누가 이를 말리겠어요. 중간에 끼기도 힘든 거. 그런데 예수님 말고는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대면 낫겠다라고 하면서 잡았어요. 29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혈루 그러니 말라버렸대. 나았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뒤로 와서 은혜를 구해도 이렇게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렇게 물으시고 이제 공개적으로 간증하게 만드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꼭 필요할 때 그의 사회관계도 나중에 회복시켜주려고 그러니까 회복시켜주고 죽고 난 다음에 부르시죠. 우리를 부끄러울 때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 같으면 부끄러울 때 우리를 불러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낫고 난 다음에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 앞에 서게 만드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서 숨어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난 다음에 우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배려할 줄 아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몰래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뒷자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참 좋은 교회인데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뒤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누군지. 기둥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숨을 자리가 있어야 돼요. 뒷자리. 이게 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 끝나고 나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옛날에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열두의 혈루증 하는 여인이거든요. 그 자기 드러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말씀은 듣고 싶고 은혜는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뭐 축도 없이 사라지느냐 뭐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죠? 오죽하면. 사람 만나는 게 고통이고 괴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록펠러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록펠러가 어머니한테 뭐 열 가지 받았다며 그중에 뭐 앞자리에 앉으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앞자리에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앞자리에만 은혜 주시는 분 아니고요. 뒷자리에도 은혜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자리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상태 좋은 분들 있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능력 있고 잘 쓰임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이 뒷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 뒷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교육자들이 상태 좋은데 왜 뒷자리에 앉아요. 거기는 비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뒷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직자들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있으면 참 교회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좋은 분들은 다 앞에 나오십시오. 상태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집사님 상태도 안 좋으면서 왜 앞에 나왔어요? 하여튼간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이렇게 좋아졌는가 보죠? 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앞에 나왔잖아요.
상태 좋은 사람은 다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뒷자리는 비워놓는 교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죠? 우리 그 추수할 때 그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놔두는 거죠. 싹쓸이 하는 게 아니고 흘려놓는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레위기에 나오는데 19장 9절에 보니까 모퉁이에 있는 것은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저는 교회도 이렇게 모퉁이 같은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뒷자리예요. 기둥 뒤 자리예요. 거기 상태 좋은 사람 앉지 마세요. 거기 상태 안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몰래 은혜 받고 가야 될 자리라고. 그게 뒤로 와서 받는 은혜예요. 그런 게 넉넉하게 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은혜가 없느냐? 은혜가 있어요. 주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 그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설 수 있도록 안전하게 좀 평안한 마음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아요. 그죠? 이렇게 앞으로 와가지고 당당히 은혜 받아 이러지 아니하고 뒤로 와서 면목 없이 불쌍하게 옷자락 잡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으로 왔고 눌린 마음으로 왔지만 뒤에서 손 내밀어도 예수님께서 능력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마다 이렇게 은사 얘기하면요, 교회 와서 보면은 난 제일 무서운 은사가 투시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아, 지가 무슨 엑스레이야? 뭐 투시의 은사가 있대. 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맨날 가가지고 뭐 요즘에 목사님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뭐 기도합니다. 뭐 이러고 그다음에 뭐 어떤 성도 보면서 너 숨은 죄가 있지.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미치겠어 진짜. 내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투시의 은사는 없거든요. 그 엑스레이 같이 이게 뭐 나오는 건 있겠지만 그래 좀 있다고 합시다. 있다고 해요. 그래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건 그렇게 좋은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남들 쳐다보는 게 뭐 이렇게 좋은 은사예요. 우리 성령님은 따스한 성령님이에요. 그렇게 차가운 성령님이 아니고 따스한 성령님. 그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성령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사람 볼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나는 되게 저하고 친한 친구인 줄 알았어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데 사랑하고 기도하고 맨날 중보기도 하고 축복해 30배, 60배, 100배를 부어달라고 어떤 사람은 뭐 101배를 달라고 막 이렇게 그죠? 너무 귀여워가지고 101배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놈이 나쁜 놈이었어. 맨날 욕하고 다니고 나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투시의 은사를 안 주셨어. 딱 보니까 이게 뒤에서 뒷담화 치는 놈. 이게 안 보였다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원수거든요, 원래는. 원수잖아요. 뭐 나쁜 짓 하니까. 근데 나는 친구로 알았어. 그래서 항상 사랑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성령이 이끈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걸 알았으면은 욕이 나왔지 기도가 나왔겠냐고. 그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눈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다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다 알아서. 뭐 들여다봐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교인들 가운데 되게 말 많은 사람들 보면 남 얘기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듣지 말아요. 그것도 일종의 언어의 투시의 은사거든. 들어서 알게 되는 거 아니야. 들어서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냥 귀를 씻어버리고. 귀를 씻어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특세 개근한 사람들에게 귀파괴를 줍니다. 예? 쓸데없는 거 들은 거 다 팥벌이라고 그죠? 나중에 귀마개를 하나 줄까? 예, 이렇게 뭐 손톱깎이 세트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베트남 선교 갈 때는 손톱깎이 세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발톱깎이 세트를 줍니다. 그 뭐 손톱깎이와 발톱깎이가 차이가 뭐냐? 발톱만 깎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번엔 발톱만 깎으십시오. 그게 써놓을 거니까 발톱깎이 세트니까 예, 발톱만 깎으시고 다음에는 손톱도 깎을 수 있는 손톱깎이 세트를 줄게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용도로만 쓰시라고. 그러면 마음 편할 건데 귀도 씻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듣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태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은사를 받겠다 그러면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허다한 자를 덮느니라. 잠언 17장 5절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벗을 이간하는 사람이다. 이게 뭐 마귀로부터 왔다 그런 뜻이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천천히 걸으신 거예요. 그 혈류증 알았던 여인이 뭐 빨리 걷겠어요. 뭐 설명 안 해달겠죠. 이게 아프고 아픈데 뭐 빨리 걷겠냐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좀 속 터졌을 거라고. 아니 지금 야이로의 딸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걷나. 저는 이게 천천히 걷는 은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천천히 걸으셨죠? 그 혈류증 아는 여인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빨리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페이스를 좀 늦출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하고 떨어진 사람들 올 수 있도록. 이번에 제주 선교 가는데 이번 주일이 사실은 뭐 마감해야죠. 그렇잖아요. 선교는 미리 선택하고 이렇게 마감해야죠. 며칠 전에 어떻게 다 받겠어. 근데 저는 그 이번 주일까지도 신청하는 사람 받으라 그러려 그래요. 오늘도 예수님 같은 태도죠. 천천히 걸어가면서 늦게 신청하는 사람도 받아주는 거. 물론 티켓은 되게 비쌀 거야. 그죠?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받아주는 거. 막판 은혜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또 그래서 될 만한 거. 저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못 올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뭐 다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떳떳해요? 우리 야이로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름 없는 열두의 혈류증 알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길 열어놨잖아요. 뒤로 와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맨 뒷자리 너무 무시하지 말아요. 뒷자리에 또 혹시 알아요? 뒷자리부터 빵 주지 말고, 그죠? 앞으로 주는 뒷자리부터 빵 주라고. 더 은혜의 자리일 수 있고, 회복의 자리일 수 있고, 기둥 뒷자리가 그게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에요. 면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뭐죠? 은혜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아, 루돌프 사슴 얘기했잖아요. 아, 코가 반짝인다고 놀림 받았어. 그래서 왕따잖아요. 그죠? 놀려대며 웃었대. 많은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대요.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매우 반짝이는 코 그러면서 부탁을 하잖아요. 왜 성탄절날 눈이 안 오고 안개가 꼈을까? 그 어딜까 도대체? 안개 낀 성탄절날에 산타 말하길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 좀 끌어주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 좀 끌어주렴. 코는 헤드라이트. 그때 죽어라 뛴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라.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열두 혈류증 알았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관계 회복시켜주시고 다 주셨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복음 좀 전해줄래? 그럼 죽도록 뛰어야죠. 무거워도 끌어야죠. 우린 썰매 끄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가야죠. 그리고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루돌프 사슴코가 길이길이 기억된대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고. 그 인생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4절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건강함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제 가서 이제 전하는 일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이름은 모르지만 따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따라. 그죠? 34절에 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잖아요. 이건 금수저잖아요.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없을 거라고요. 근데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더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이름 불러주는 거라고. 이름 불러주는 거.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요. 가치를 주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나는 가치 없고 버림받은 종이라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가치가 너무너무 귀한 가치를 깨닫게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 날 살리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세팅하셨대. 그 제주도에 있는 어떤 교회 얘기를 했죠. 교인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한 20명 정도 가가지고 그 한 명 목사님과 한 명 교인을 위해서 6개월마다 가가지고 기도하고 선물하고 축복하고 처음에 묻더라고. 진짜
이거 하나 위해서 이렇게 다 내려온 거냐고, 시간 내서 온 거냐고. 그때는 느끼는 게 뭐겠어요? 본인의 가치를 느끼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원래 그 한두 명 위로하려고 하면 한 명만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6개월마다 계속 20여 명이 가가지고 축복해주고 헌신해주고 나누잖아요. 그거보다 예수님이 더 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건진 거 아니에요. 내 자존감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은혜를 깨닫는 것부터 힘이 나오는 겁니다.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를 아는 자가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미치는 거예요. 확 돌아버려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데 뭘 못하겠어요. 요즘엔 기도원이 이제 다 사라지고 있는데, 기도원 한참 있을 때잖아요. 저기 가평에 있는 어떤 기도원이었는데, 이름도 아는데 일부러 얘기 안 할게요. 거기 또 갈까 봐. 거기 기도원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때는 이제 기도원 많이 갔었거든요. 뭐 힘든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젊은이들이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20대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다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거기가 뭐 무슨 무슨 산 기도원이에요. 근데 가면은 이게 보면 마루로 돼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있어 가운데. 이렇게 마루인데 구멍이 있어. 근데 구멍이 규칙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거 여기 뭐야 이거 도대체. 이게 뭐지, 동그란 게 구멍이 뭐지? 궁금함 못 참으니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 하도 눈물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사람들마다 눈물이 그냥 강이 되는 거야. 철철철철. 그 눈물 쓸어 모아버리는 구멍이래.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한두 명이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그러면 아, 냅킨 가지고 가면 될 건데 뭐 휴지 갖고. 그때 휴지 없었어. 두루마리 수인지 얼마나 귀한 거야. 돼. 신문지 이렇게 해가지고 쓰던데 휴지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 데였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면 그걸 이렇게 손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젖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눈물로 방석 하나 적시는 건 뭐 일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았고. 제가 목사 처음 되고 난 다음에 결심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강대상 전체를 눈물로 적시겠습니다. 그 안 돼. 해보니까 안 돼. 그 웬만해서 안 젖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석 하나로 이제 바꿨는데 기도가. 근데 그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다고요. 한 번 기도하면 방석이 그냥 흥건해질 분들이 있었어요. 눈물 많은 분들은.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왜 그랬을까요? 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와요. 그렇게 눈물이. 은혜,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그 은혜 생각하면서 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듯이. 그렇게 4시간, 5시간씩 은혜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파워가 있죠. 뭘 못하겠어요, 뭘. 아, 지금 사슴 얘기했지만, 뭐, 사슴 정도의 문제. 아, 루돌프 사슴한테 썰매 좀 끌어주는 거 하지, 그거 뭐, 코를 좀 더 맑게 해주는 그것도 하지요. 아, 야, 야, 할아버지가 힘들다. 노경님들. 노경도 뽑아주지요, 이거. 뭐, 뭘 못하겠어, 뭘. 야, 필요하다 그러면 목을 쳐가지고 피라도 빼봐주고 사슴 피 뭐가 안 되나? 하여튼 뭐, 사슴 필요하다는 거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사슴 탁이라도 해주고. 뭘 못하겠어요?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그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러주잖아요. 따라하고 이름 부르잖아요. 우리도 부름이 있어야 돼요. 부름이라는 거는요,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불러주니까 되죠. 우리 한국 시 가운데 어떤 시가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사랑받을까요? 뭐 진달래꽃 이런 건지 알았더니 윤동주의 서시가 1등이더라고. 그리고 2등이 특이했는데 김춘수의 꽃이더라고요. 꽃. 꽃이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너를 불러줬을 때 너는 뭐 꽃이 되었다. 뭐 그런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 잡초인데 이름 불러주니까 진달래가 되고 이름 불러주니까 개나리가 되고 그러는 거죠. 따라라고 이름 불러줬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이름 불러준다고요. 이사야 43장 1절 아시죠? 나는 창조한 창조주고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름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딸이라. 여기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그게 전도예요. 그 신영복 씨의 담론이라는 책이 있죠. 뭐 제가 작년인가 읽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감옥 안에 있었던 스토리인데 고암 선생이라고 어떤 뭐 어르신이 계신가 봐요. 누구지 뭐예요? 고암이 누군지. 근데 되게 뭐 어르신이 있는가 봐요. 인격이 있는 분인데 감옥에서 서로 이름을 안 부른답니다. 이렇게 수임 번호 부른대요. 몇 번 이렇게 부른대요. 뭐 100번, 120번 뭐 이렇게 이름을 한번 번호를 부르는가 봐요. 근데 이 고암 선생께서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름을 묻더래요.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어르신이니까 아 어르신 뭐 때문에 그런 거 묻습니까? 쪽팔리게 그랬대요. 쪽팔리게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쪽팔리게 뭐 이름을 왜 물어요? 자꾸 어른이 물으니까 또 그 안에서도 뭐 아무리 막갈이 인생이 돼도 어른이 얘기하면 또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거기는 이름이 응일이라고 이름도 이상하죠. 응일이 응일입니다. 그랬더니 한일자를 쓰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일이 한일자냐? 예 맞습니다. 이름이 한일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혼잣말로 그렇게 고함 선생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네 집 큰아들이 징역 와 있구만. 고생이 많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큰아들은 이름에 한일자가 들어갔어요. 우리 친척들도 보니까 친척은 아닌데 친척 아니에요. 김정일. 친척 아니라고. 김정일. 큰아들이잖아요. 김정일. 우리 집안의 큰아들이에요. 황태일. 태일. 그래도 큰아들이에요. 우리 이모네 큰아들. 그 다음에 진영일. 그래도 우리 이모네인데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진짜 일자 한일자가 들어가 있어요. 영일이, 태일이, 정일이. 그러니까 응일이 그러니까 네 집 큰아들인데 징역 와서 고생하고 있구만. 신영복 씨가 그때 그걸 봤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응일이라는 죄수가 한잠도 못 자더래요. 왜 한잠도 못 자냐면 자기가 죄수라는 신분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고함 선생의 한마디죠. 네 집 큰아들이 징역 와서 고생하고 있구만. 자기가 큰아들이 이미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나고 어머니가 생각나고 동생들이 생각나고 가족들 사이에서의 자기 역할이 생각나는 거죠. 그렇게 잠 못 자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의 나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가끔 그러죠. 뭐 이민 가면 좋다고. 아 한국보다 뭐 미국에서 살면 좋다고. 그 왜 좋냐면요. 관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뭐 마음껏 해도 된다고. 뭐 C월드가 없다고. 그 고독하게 산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지. 아 한국에 필리핀 여자들이 와서 살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살아. 그러면 편하다 여기는. 뭐가 편해요? 관계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외롭게 사는 거지. 그게 관계가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잡한 데 부르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 부르는 거예요. 너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 부르는 순간에 그 관계가 다 살아나요. 죽었던 것들이. 목사 전병우가 그러는 순간에 이 목사로서의 관계가 다 살아나잖아요. 사명도 살아나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그런 것도 다 깨우치게 되잖아요. 그게 불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제주성교가 가서 할 일이 그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잠 못 잘걸요. 분명히 잠 못 자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8개 팀장들인데 팀장들도요. 그 선교팀 이 사명을 맡긴 누구누구야 이름 불러주면 오늘부터 선교 갈 때까지 잠 못 자요. 그 리더인데요.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건지 아는데요. 그리고 부어주신 능력과 축복이 뭔지를 아는데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내가 불러줘서 이렇게 섰던 거와 마찬가지로 나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 불러주는 거. 아 예수님이 뭐 제자 훈련 뭐 딴 거였나요? 제자 훈련 복잡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원래 개바잖아요. 개바야 그리고 너 더 이상 개바 아니고 베드로거든 이렇게 불렀어요. 아, 개바가 베드로네요. 틀려도 말도 안 해. 시몬인데 시몬인데 개바야 그랬고 개바가 베드로지 뭐 반석이라고 이렇게 불러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잠을 못 자잖아요. 나 반석이래서. 나중에도 그것 때문에 돌아오잖아요. 반석이래서. 반석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 그가 사명 져버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서 나 베드로라고 계속 부르던 예수님이 잠깐 시몬이라고 부르지? 그 예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시몬같이 살면 되지 않잖아 그 얘기죠. 또 베드로였잖아 그 얘기잖아요. 베드로로 가는 거죠. 우리 불러주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맨날 부르지 않습니까? 죄범한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울 안 부르나요? 야곱 성경 바뀌었다. 옛날 성경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금 뭐로 바뀌었더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나 지렁이나 뭐. 이름 부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일들 꼭 해서 그들에게도 은혜 안에 놓여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앞에서의 은혜뿐만 아니라 뒤에서의 은혜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거 붙들고 우리도 다시 밀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